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텔링, 못된 것만 본받은 므낫세 왕.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오고 선한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 있을까요? 남유다 왕 아하스는 다윗의 혈통에서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만큼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선왕들이 제거한 온갖 우상들을 푸른 나무 아래 세워놓고 분향을 했으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방의 몰렉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 예물로 바쳤고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아수르의 제단의 형상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이방 제단을 만들라고 명하고 돌아온 후에 아수르 제단에 분향했던 미친 왕이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자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아하스의 사악한 불신앙을 그대로 답습한 자가 바로 그의 손자이며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몰렉의 인신 제사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며 통나무에 넣고 톱으로 썰어 죽인 끔찍한 죄악을 범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 반드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의 독실한 여호와 신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하스 왕의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친은 아비야 스가랴의 딸이라고 역대하 29장 1절에서 말씀한 것을 보니 아하스의 아내는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여호와의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라고 했는데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선지자이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라는 이름으로만 본다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야는 스가랴 즉 여호와의 경배자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 스라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매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하스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아내인 아비야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도 사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 왕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명에서 수십 명의 아내와 처첩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였을 것입니다. 만일 아하스가 일부일처로 아비야만을 아내로 택하여 살았다면 아비야의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테지만 아하스의 다른 여자들은 우상숭배 혹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의 신앙적 조언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아합이 이세벨에게 팔려 악을 행한 것 같이 아하스는 여러 아내 중에 악한 여자에게 팔려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의 어머니는 여호와 신앙이 없었을까요? 열왕기나 역대기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녀의 신앙이 유야무야였다는 증거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 아비야의 경건한 신앙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내는 헵시바인데 그녀는 므낫세의 모친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헵시바는 이사야의 딸이었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어쨌든 헵시바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숙하고 경건한 여인이었으리라고 봅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과 아내 헵시바의 신앙의 도움으로 다윗 버금가는 위대한 여호와 신앙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영적 연합을 이룬 것도 그의 어머니와 아내의 신앙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왜 아버지 히스기야와 어머니 헵시바의 경건한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렙이 아하스의 우상숭배와 사악함을 본받았을까요? 므낫세의 아내는 무슬레멧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 아몬의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멧 욕바 하루수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 아몬의 어머니는 므낫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레멧은 동맹한, 연합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슬레멧은 욕바 하루수의 딸이었습니다. 욕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방황할 때 머물렀던 아라비아 광야의 장소인 민수기 33장 33절에는 욕바다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10장 7절은 욕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비슷한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곳은 금류의 땅이라고 불려지는데 아마도 오아시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무슬레멧은 연합한, 동맹한이란 뜻이 있는데 무엇과 연합한 여인이었을까요?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 무슬레멧은 우상과 연합한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므낫세의 아내 무슬레멧은 아들 아몬에게도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끼쳐서 아몬은 2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몬이 죽자 요시아가 남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호와 신앙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회복하여 남유다의 신앙을 다윗 시대와 같이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디다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스갓은 유다 지역의 구역인 라기스와 에그론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갓에 사는 아다야의 딸입니다. 여디다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버지 아다야의 딸로서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의 영향을 받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 재건하고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몬은 왜 아내인 여디다의 신앙적 영향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역시 왕들은 많은 여자들을 처첩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여인 요시아의 어머니인 여디다의 신앙적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건한 신앙인 옆에는 경건한 어머니와 아내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사악한 왕이 된 것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여인들의 영적 조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히스기야가 사악한 아버지 아하스 아래서 경건한 왕이 된 것은 경건한 어머니와 아내의 영적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이고 므낫세가 경건한 왕 히스기야 아래서 사악한 왕이 된 것은 경건한 어머니 헵시바의 신앙을 받지 않고 악한 여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며 역시 아몬이 2년 만에 살해를 당한 것은 경건한 아내의 영적 조언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요시아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사악함 아래서 살았지만 선왕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상의 은덕으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한다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상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 경건한 여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악하고 교활한 여인에 의해 폐역한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을 받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디모데를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디모데를 경건한 목회자로 만든 가장 큰 기초는 경건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신앙이지만 어머니가 독실하면 자식은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을 본받는다. 반대로 아버지가 독실하지만 어머니가 불신앙이면 자식은 어머니의 불신앙을 답습한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으로 신앙이 없었지만 어머니 유니게의 독실한 하나님 신앙을 디모데가 내려받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젊은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을 망친 여인이 하와였다면 성경에는 남편이나 아들을 믿음으로 세운 경건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